건강한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말을 맞이해서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독특한 특집을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진공관 앰플을 어디까지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연주자는 진공관 앰플을 가지고 있는데도 연주 환경 때문에 큰 볼륨으로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공관 앰프는 일반적인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보다 적게는 2배, 크게는 5배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볼륨으로만 연주하게 되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공관은 아날로그 소자입니다. 일정 볼륨량 이상 올리게 되면 클리핑 되면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과하게 출력을 높이거나 개인 트래블 부스터를 사용할 경우 크랭크업이 되며 진공관 앰프 특유의 사운드를 연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진공관 앰프들이 크랭크업 사운드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특집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는 바로 옥스. 그렇죠. 옥스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이름하여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입니다. 다양한 진공관 앰프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기타 사운드도 들려드릴 예정이며 일반적인 볼륨의 진공관 앰프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크랭크업 된 사운드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만나보실 앰프는 메사부기에서 새로 출시된 캘리포니아 트위드 6B6입니다. 50년의 앰프 개발의 역사를 바탕으로 빈티지 톤을 새롭게 탄생시킨 캘리포니아 트위드 시리즈는 싱글 채널 올드스쿨 스타일의 앰프로 다양한 사운드 캐릭터는 물론 필수적인 컨트롤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6B6의 달콤한 톤을 여러가지 와트의 특성을 살려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트위드는 클래식 팬더 트위드 앰프의 단순한 재현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레코딩에 필수적인 응집력 있는 저역대와 다양한 톤 캐릭터 파워 전환 기능으로 놀라울 만큼 다양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앰프의 외관과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캘리포니아 트위드 6V6는 로우와 노멀 두 개의 인풋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게인량을 조절하는 게인 노브, 트래블, 미들, 베이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필터링 역할을 하는 프레젠스 네. 노브 그리고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는 마스터 노브 네. 리버브 양을 조절하는 리버브 노브 네. 상황과 환경에 맞게 출력을 전환할 수 있는 멀티와트 노브가 전면 패널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노브인 것 같아요. 저 노브 네. 같은 경우는 앰프 뒷면을 한번 볼게요. 앰프 뒷면에는 샌드리턴 단자와 리버브를 풋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게 풋스위치 단자가 있고요. 다양한 스피커 임피던스와 매칭할 수 있도록 8옴, 4옴 스피커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앰프의 프론트 패널과 리어 패널을 다 확인을 하셨고요. 오늘은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와 네. 텔레캐스터 모델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크랭크업이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네. 드라이브 페달을 저희가 레드락스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볼륨과 게인을 많이 만져서 크랭크업 된 상태에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 레드락스를 사용한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일단 뭐 형님은 네.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볼륨도 그렇고 게인도 그렇고 끝까지 이렇게 올려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실제로 기어 타임즈나 이펙터 타임즈에서 앰프를 볼륨을 촬영 환경상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높일 수가 없지만 이 옥스라는 아이템이 생기면서 저희가 정말 원 없이 볼륨도 높여보고 게인도 높여봤는데 이 사운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가 늘 콘텐츠를 찍고 나서 저희도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쵸. 왜냐하면은 일단 녹음 수음 상태라든가 저희가 이제 받아서 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진짜 들은 소리가 과연 날 것인가는 또 이제 저희도 이제 영상이 나와서 확인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뮤지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22살 때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녹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뭐 딱히 할 일이 없었지만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네. 굉장히 넓은 공간. 그러니까 녹음 환경이 좁으면 안 되고 굉장히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트윈 리버브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공연 때 무대에서 쓰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CCM 밴드로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합주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트윈 리버브의 볼륨을 3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 이상이 우리한테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지만 트윈 리버브에서 쏟아진 소리가 굉장하죠. 그쵸. 이거를 10까지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올려본 적도 없으실 거야 아마 사셔놓고. 근데 이제 그 올렸을 때 그 앰프가 폭발하기 직전에 그 지글지글 긁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들이 이제 우리가 크랭크업 된 뭐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는 오버드라이브라든가 그런 페달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이제 듣지도 못하는데 녹음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로 앞에 앰프에서 갖다 대서는 녹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녹음을 받냐면 일단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위쪽 천장에 이제 그 마이크를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로 네. 마이크를 잡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를 못 대니까 굉장히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대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그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컨덴서였는지 리본이었는지 네. 저도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마이크를 어떻게 두냐면 정면에도 두고 약간 위에서도 받고 앰프 뒤에 울리는데도 한 두 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총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앰프 크랭크업 된 소리를 받으려면 마이킹이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 앰프와 마이크의 거리가 거의 한 성인 남자 발로 한 여섯 보 정도는 떨어뜨려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받을 수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해봐서 이제 그 기억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연주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크랭크업 된 소리를 듣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앨범에서밖에 못 듣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크랭크업 된 사운드는 결국 시뮬레이터에서 쏟아지는 소리들만 듣고 왜냐하면 이제 앰프 시뮬레이터 요즘 되게 좋은 게 많죠. 그리고 저 뭐 캠퍼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앰프 볼륨을 끝까지 올려서 하는 흉내는 내봤지만 옥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옥스도 결국 캐빈의 시뮬레이터 아니냐. 근데 하지만 저희가 한 뭐 60%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앰프 헤드에 네. 마스터를 그쵸. 끝까지 올렸다라는 네. 거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봤을 때 가장 제가 좋았던 사운드는 클린 상태에서 풀 크랭크업 했는데 거기에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같이 물렸을 때 나는 네, 그 레드락스 물렸을 때 와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성향이 맞으신 앰프를 사시면은 네. 옥스랑 꼭 이제 물리셔서 이런 사운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또 깁슨의 SG와 레스포를 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다양한 기타 사운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운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한 특집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